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플레임 위저드 처음 물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펙은 1500만대 위돌고 있습니다. 아, 보공이 너무 낮지 않냐고요? 아, 그럼 링크를 쓰면 되지. 어, 박무가 필요가 없으니까요. 박무는 안 써도 되고. 사실 어떻게 보면 가짜 맥이긴 하지, 이렇게 하는 게. 그죠? 박무가 필요가 없으니까. 아, 이게 무릉 아니겠습니까? 그렇지요. 이게 끝인가 보다. 나머지가 의미가 없으니까. 아, 그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박무 67%에 보공 248%입니다. 딱히 뭐 스킬을 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요정도만 하고 가지. 아, 시작해보겠습니다. 어! 와, 이거 풀이 마나 부족한 거 어떻게 해요? 나 갑자기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. 마나 부족한 거 어떡합니까? 물약 잘 안 먹어지잖아. 아, 그럼요. 일반 유니언 쓰지. 몰라 상점에서 파는 물약을 먹으면 된다. 아, 그렇습니까? 아, 그런 변수가 있네요. 아, 박무요. 박무 안 채워서 그래요. 채우면은 90까지 올라가요. 현재 이 상태에서 90까지 올라가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? 현재 이 상태로 90%까지 올라가요. 그 스킬이 잘 안 나가는 것 같네요. 아, 짧게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짧게 바꾸기 좀 그렇고. 아, 사운드가 좀 작네. 아, 생각해보니까 구슬을 던지려는 건가? 아, 이거는 개고디노의 아이리스 펄이라는 망토입니다. 아, 풀이 모르는 게 처음이죠. 글쎄, 풀이 고스펙이 나도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다. 반비탈이 4억 정도면 왜 이렇게 약한 것 같지? 기분 탓일까? 아, 프리가 이런 맛이 있어요. 한 방에 때리는 맛이 있어. 아, 짧게 해야 되겠다.
아, 오래간만에 해가지고. 몇 층이나 걸려나? 몇 층 갈 것 같습니까? 아, 근데. 46층이 뭐 나오죠? 2년까지는 뺄 것 같은데. 괜히 쓴말 쓰는게 맞았던 것 같은데. 아! 아, 저 왜 5차 스킬 안 쓰고 있습니까 근데? 그걸 생각을 못했네, 생각해보니까. 5차 있는데 왜 5차를 안 쓰는 거야? 아, 아, 좀 아껴봐. 아, 에너지 없다. 아, 꺼야 되겠다. 아, 너무 피가 많이 나. 아우, 너무 아픈데? 6분이네, 지금. 얼마 못 가겠는데? 느낌이? 뭔가 한계가 느껴지네. 아, 길게 해야 되겠다. 잘 안 맞네. 길게 가자. 이게 맞는 것 같다. 어, 빡센데? 거의 막 한계가 느껴지는데?
와 이거 까다롭겠다. 까다롭겠어. 벌써 한 개 느껴지는 거 보세요. 나 뜬금없는데. 아 짜증나네. 서바이트. 와 씨 스킬 안 나갔네. 아 영매 좋은 저... 영매 다 있는데 버프. 짧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가까이 있으면 더 짧게가 낫긴 하지. 아 길게 하지. 8분? 아 거의 막 한계가 느껴지는데? 몇 층이에요 지금? 44? 아 얘야? 스택이 아예 안 쌓이네. 다음이 어디지, 여기? 아, 세 마리. 어우, 물려, 물려. 아니 물약이 없어서 스킬이 안 된다. 아 죽었어. 아 끝났어. 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갑자기 죽었냐? 44층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군요. 나 생각해보니까 정패 끼고 했었네. 아 근데 별로 의미가 없는게 정패 말고 낄게 없어요. 펜던트가 없어가지고. 44층이면은 몇층 쳐주나요? 몇등 쳐주나? 아 생각보다 많다. 플레미저도 생각보다 하는 사람 많은가 보네요. 10일이네 아 이것으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